택배 마감까지는 앞으로 이틀. 1년 365일 오늘을 향해 달려오고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최 사장은 슬슬 체력이 딸리는 걸 느낀다. 최 사장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방향을 돌린다. 김 사장네 공장에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본 것이다. 야근해요. 김 사장은 원래 저녁에는 주문도 안 받는 사람인데 오늘은 야근을 해서 그런지 최 사장 들어오는 것도 못 보고 전화만 받고 있다. 최 사장이 주문 받느라고 바빴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. 오늘 붙였던 거. 작은데 가질 좀 먹어보자. 최 사장은 애꿎은 한과의 트집이다. 공교육지 부산에만 아줌마가 이런 정도인데 자기는 이런 거 싶대. 딱딱하게 해서 보내달라고. 그런 사람이 있어. 아삭아삭. 그래서 내가. 말의 뜻을 김 사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최 사장은 계속 한과 얘기다. 어디서 튕겨온 거야? 몰라. 어디서 튕겨온 거야? 방법이 있지. 이 방법이 내가 보니 여서 온 것 같아. 맞아. 여서 온 거야. 온 때를 보니까. 여서 18가마이를 튕긴 게 우리 이제 다 썼다. 그 이제 다 썼다. 배가 아파서. 이제 다 썼다. 배가 아파 죽겠네 아주. 네. 야간 하는 거 보니. 우리 내일부터 누구누구 오지 마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야간하고 있는데 배 아프나. 어느새 김 사장 남편까지 와서 듣고 있는데 최 사장과 김 사장 기싸움이 보통 아니다. 결국 야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최 사장. 우리는 저 사발레는 언니 치전한 게 좀 있어. 저 초창기에 이혼하면서 그걸 다 치전 좀 미운 거를 뺀단 말이야 거기서. 그거 어떡할 수가 없어서 큰 박스에 넣어놨어. 그거는 계속 찢었으니까 별로 그게 이제 그걸 갖다 땡겨서 하니 야간 한 이틀 안 해도 낮에 양쪽 숨 묻혀도 되겠더라고. 강정도 좀 찢어놔놓으니까 편하긴 편하구만. 계속 깡정을 찢어야 되는데만 아저씨가 찢을 생각을 안 하니. 김 사장은 대꾸도 없다. 최 사장의 K-오페다. 나 그냥 가는가? 어? 뭔 자기라도 한 개 깎고 먹어. 어? 수고해요. 안녕하세요. 네. 야간 작업도 많이 하고 잠 안 자고 밤새도록 한 적도 많고 그랬지. 아줌마들도 나 혼자뿐이 아니라 아줌마들도 한 다섯, 여섯 명씩 며칠씩 잠 못 자고 이런 적도 있었지. 근데 그럴 또 양도 많았고 또 준비성이 그땐 좀 부족했겠지. 이제는 조금 노하고 있으니까 준비 이런 것도 좀 미리 해놓고 이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하지 아무래도. 그런 건 있지 아무래도. 뭐 그거는 여유 있게 많이 해놨으니까 안 하지. 안 하겠지. 그렇지 않나? 갈골 마을의 아침이 다시 밝았다.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불을 지피는 김영자 사장. 오늘은 특별히 둘째 딸도 함께다. 엄마에게서 한과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다. 건지고 오늘에 건져서 기름 좀 빠질 것만 돌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. 이래 놓고 여기서 이기고 이건 더 뚫었다. 어려서부터 봐온 한과 일이지만 직접 해보기는 처음이다. 조심해야 돼. 기름 끼어서. 끓이는 것도 힘들고 골고루 끓여야 되니까 튀기는 것도 골고루 이렇게 익혀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요. 처음부터 잘 되는 게 뭐 어디 있나.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이 생기고 하는 거지. 처음인데 그러면 잘 안. 그래도 처음인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. 그날 밤 최금숙 사장 부부는 형님 댁에서 아버님 제사를 모셨다.
최 사장은 아버님 재상에 올리기 위해 한과를 가져왔다. 최 사장이 정성 들여 직접 만든 것이다. 조상님들께서 오늘 오셨다면 후손이 직접 만들어 올린 한과만큼 반가운 음식이 또 있을까? 우리 지방에는 꼭 그 한과가 들어가야지 제사를 지내는 줄 알거든.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 갖고 가져가 갖고 제사를 지내면 좋지.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고 좋지. 와야 되니까 이제 그냥 쫓아왔지. 발골에 사는 한과 명인 최봉석 씨의 주도로 한과 박물관 겸 체험관을 건립하고 있다. 자신의 제자들이 더욱 실력을 키워서 박물관 운영까지 대를 이었으면 하는 최봉석 명인. 김 사장과 최 사장이 있기에 그의 바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. 맛있는 거 내가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사줄게.